네, 안녕하십니까. 양사장의 트윈스볼 양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임찬규 선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임찬규 선수가 어제도 승을 챙기지는 못했지만 삼성 타선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피칭을 해줬어요. 최근에 임찬규 선수가 나오면은 이닝에 상관없이 최소 실점으로 일단은 상대 타자들을 막아주면서 후반기에 3선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데, 임찬규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볼 역할들은 어떤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찬규 선수 복귀 이후에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4월에 두 경기에 등판했다가 잘안 됐죠? 두 경기 2패, 평균자책점은 21.21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6월 22일에 복귀를 했는데, 또 임찬규 선수가 아버님께서 또 돌아가시고 또안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몸도 잘 올라오지 않아서 그동안 참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미니 슬럼프도 왔었는데 결국에는 6월 22일 복귀전에서 7이닝 1실점의 승리 투수를 거뒀고요. 7월 1일 KT전에서는 6이닝 동안 6실점을 했지만 LG 트윈스가 그 경기에서는 실책으로 인해서 자책점은 3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두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이어가고 패전 투수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반기에 롯데전에 첫 경기 등판을 했는데 이 경기에서도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죠. 패전 투수가 되긴 했지만 6이닝 동안 또 이때도 실책이 있었어요. 2실점 1자책점으로 상당히 좋은 피칭을 후반기에 또 문을 열었고, 이 KT 원정 가장 중요한 경기였는데 6과 3분의 1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또 승리의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임찬규 선수가 강백호 선수를 그 경기에서 잡아내는 모습은 정말로 압권이었죠. 네, 거의 뭐 메타석 강백호가 꼼짝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삼성전에서도 4와 3분의 1이닝 동안 1실점, 구자욱에게 홈런을 맞으면서 실점하긴 했습니다만 이후에 위기들을 잘 막아냈고, 또 삼성이 또 좋은 찬스가 오자 바로 퀵쿠크로 김윤식 선수로 투수를 바꾼 후에 추가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후반기에는 1 자책점 이하로 피칭을 해오고 있습니다. 임찬규 선수가 5경기에서는 지금 상당히 좋아요. 29와 3분의 2이닝 동안 자책점은 6점밖에 되지가 않고 21개의 탈삼진을 잡았고 평균 자책점은 1.82입니다. 상당히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21.21로 고점을 찍었다가 내려가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추세고, 또 최근 4경기에 등판 시에 득점 지원이 1.000이에요. 그래서 임찬규 선수 어떻게 보면 또 임크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4경기에서 최근에 승리를 챙기지 못했죠. 결과적으로 SSG전 제외하고는. 하지만 팀은 그래도 2승 2패를 했다는 점, 최근 두 경기에서는 임찬규 선수가 등판한 날에 승리를 거뒀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라 할 수가 있겠고. 자, 올 시즌 34와 3분의 1이닝 동안 이 피홈런은 단 3개밖에 없었습니다. 임찬규 선수가 그동안에는 평균 구속이 안 나오고 체인지업, 커브를 던지고 투심 패스트볼도 장착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느린 구속을 보완하기 위한 구종을 던지다가 피홈런을 맞으면서 대량 실점을 하는 경우가 지난해 좋았을 때도 있었고 안 좋았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올 시즌에는 구속에 자신감이 붙으면서 피홈런 개수가 줄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뭐 어제 경기에서 구자욱에게 홈런을 맞긴 했지만 홈런 안 맞는 투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닝당 피홈런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페이스라는 점을 또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임찬규 선수의 좋은 피칭을 알아봤고요. 결국에는 임찬규 선수가 변화된 점은 역시 평균 구속이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2021 시즌 4월에는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138km, 흔히 말하는 또138 클럽이었는데, 6월 이후에는 143km까지 상승을 했고요. 최근 3년간의 이 패스트볼 평균 구속을 보면은 2018 시즌에는 138, 2019 시즌에도 138, 지난 시즌에 139, 거의 뭐큰 차이는 없었는데, 올 시즌에는 평균 구속이 142km 정도까지 찍히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은 임찬규 선수에게는 가장 큰 강점이죠. 임찬규 선수는 이 던질 때이 터널링, 상대방이 직구인지 이 변화구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끝에 가서 무브먼트가 확 들어가는 그런 유형의 피처이기 때문에 임찬규 선수가 또 직구 구속이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변화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패스트볼의 피안 타율도 4월 두 경기에서는 4할 2푼 9리와 18로 높았습니다만 후반기 세 경기에서는 2할 7푼 3리, 2할 그리고 3할 3푼 3리로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점,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결국에는 이 패스트볼 구속 증가,
이게 좋아진 부분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레퍼토리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찬규 선수는 터널링을 기반으로 한 피칭을 하는 선수예요. 이렇게 피칭을 하는 구간에서 직구 변화구인지 타자의 눈앞에서 떨어지는 그런 게 아주 좋다고 쉽게 설명하면 볼 수가 있는데, 임찬규 선수가 패스트볼의 구사 비율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힘으로 타자들을 제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화구를 던지기에 더 편한 상황이 마련이 됐죠. 체인지업의 구사율은 하락을 했습니다만, 체인지업 같은 경우에는 실투를 던졌을 때 피홈런이나 장타의 가능성이 있는 구종이기 때문에 이 체인지업의 구사율을 하락시키고, 대신에 슬라이더, 커터의 비율을 상승을 시킵니다. 임창규 선수가 빠른 패스트볼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 커터 역시 상당히 빛을 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슬라이더 비율은 1%였는데 10%까지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커터를 쓰면서. 그래서 끝에서 변화를 주는, 어떻게 보면 체인지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컷 패스트볼 같은 경우에는 땅볼류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커터의 이 구종 비율이 늘어났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고, 던질 구종이 많아진다는 점은 투수에게 있어서 무기 하나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3피치에서 4피치로 변화가 된 이후에 성적이 좋아졌으니까 앞으로도 임찬규 선수가 또 굉장히 자기 피칭에 대해서 혹은 상대 타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들어가는 스타일의 선수기 때문에 더 좋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상대 팀에 맞춰서, 타자들에 맞춰서 구종을 자유자재로 던지는 모습, 어떤 선수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정찬원 선수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정찬원 선수도 다양한 변화구를 던지면서 타자들을 요리해 나가는 유형입니다. 원래는 정찬원 선수나 임찬규 선수나 150을 우습게 던지던 선수였는데, 혹사로 인해서 팔이 망가지고 다시 올라오면서 완전히 유형을 바뀌었거든요. 네, 140대 초반의 구속과 변화구, 정찬원 선수가 자랑하는 뭐 너클 커브, 스플리터, 체인지업 이런 변화구들을 장착을 했고, 임찬규 선수 역시 자랑하는 체인지업 이외에도 이 커브, 슬로우 커브라든지 혹은 슬러브성의 공, 그리고 컵 패스트볼까지 추가를 하면서 이제는 이 정찬원 선수의 모습을 임찬규에게 하여금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후반기의 임찬규 선수의 페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임찬규 선수의 역할을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뭐 비가 와서 띄엄띄엄 선발이 들어가고 충분한 휴식이 주어지지만, 우천지수 없이 앞으로 로테이션이 소화된다면 다다음 주에 화요일, 일요일 두 번을 등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찬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고질적인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주의회 등판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임찬규 선수가 주의의 등판을 해준다면 정찬원 선수만큼이나 좋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전반기에 정찬원 선수가 평균 5이닝밖에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해줘야겠죠, 임찬규 선수가. 정찬원 선수도 아주 잘해줬습니다만, 임찬규 선수는 더 잘해줄 수 있다고 보고요. 포스트시즌에서 결국에는 켈리와 수아레즈 뒤에 3선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임찬규 선수가 통산 포스트시즌 3경기에서 2와 3분의 2이닝 3실점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지난해 와일드카드 때 9원승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 경기에서도 실점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후반기 페이스를 잘 끌고 가서 포스트시즌에서도 확실한 국내 선발. 최근에 두 시즌간 포스트시즌을 보면은 외국인 선수들 뒤에 받칠 국내 선발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뭐 2019 시즌에 차우찬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확실한 3선발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가을 야구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정찬원 선수가 3선발의 역할을 해주면서 켈리 수아레즈와 함께 확실한 선발 카드로 해줘야 결국에는 가을 야구에 가서도 순위가 어떻게 되든, 한국 시리즈 직행을 하든, 플레이오프 직행을 하든, 준 플레이오프 직행을 하든, 준 플레이오프 직행을 하든, 임찬규 선수의 또 호투는 상당히 LG 트윈스 투수진을 운영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처럼만 던져준다면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임찬규 선수의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임찬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는 타자들이 좀 득점 지원을 해줘야겠죠. 최근에 3경기 동안 득점 지원이 제로였으니까, 임찬규 선수가 LG 트윈스 에이스로서 뭐 당연하게 봉준근 선수가 그랬고, 뭐 주키치가 그랬고, 소크라이, 윌크라이 있었죠. 소사, 윌슨, 뭐 다른 선수들도 다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대 투수들도 만만한 투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에이스급 투수를 만나야 되니까요. 임찬규 선수가 잘 던지고 타자들이 좀 도와줘서 임찬규 선수에게 넉넉한 득점 지원과 함께 또 이닝 히터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임찬규 선수의 후반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